안녕하세요, 만장입니다. 오늘은 2023년 8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5와 Z 플립5, 갤럭시 탭 S9, 그리고 갤럭시 워치 6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출시 예정인 Z 폴드5와 Z 플립5는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로 볼 때 역대급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Z 플립5에 있을 예정입니다. 전작인 Z 플립4에서는 1.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출시 예정인 Z 플립5에서는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전작보다 훨씬 커진 3.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Z 플립5에 탑재 예정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함께 예상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. 3.4인치 크기에 1:1 비율에 가깝지만 완전한 1:1 비율이 아닌 비대칭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힌지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전작인 Z 플립4에서는 접었을 때 완전히 밀착되지 않는 U타입의 힌지를 채택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Z 플립5에서는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가 힌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공간이 생기지 않는 물방울 힌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물방울 힌지가 탑재가 되면서 접히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주름 역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물방울 힌지는 U자형 힌지보다 복잡한 부품과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비용도 훨씬 많이 들게 되는데 과연 가격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. 여기에 내부 디스플레이는 6.7인치 크기에 무게는 187g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, 램은 8GB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색상은 베이지, 그레이, 라이트 그린, 라이트 핑크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Z 폴드5 역시 Z 플립5와 동일하게 U자형 힌지가 아닌 물방울 힌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는 6.2인치, 내부 디스플레이는 7.6인치에 무게는 전작보다 더 가벼워진 254g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, 램은 12GB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색상은 베이지와 블랙, 그리고 라이트 블루, 이렇게 세 가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S펜 수납의 경우는 최근 소식에 의하면 S펜을 수납할 수 있는 슬롯이 없는 대신에 더 슬림하고 가볍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올 하반기 Z 폴드5, Z 플립5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탭 S9과 갤럭시 워치 6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.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갤럭시 워치 6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 스펙을 공개했습니다. 워치 6 44mm는 1.47인치 크기에 해상도는 480x480, 워치 6 40mm는 1.31인치 크기에 해상도는 432x43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갤럭시 탭 S9 울트라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 크기는 208.6mm, 326.4mm, 5.5mm에 무게는 737g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디스플레이는 14.6인치 크기에 2960x1848 WQXGA 플러스 해상도,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와 함께 16GB의 램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배터리는 11200mAh에 45W의 고속 충전이 지원되면서 IP68 등급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5와 Z 플립5, 갤럭시 탭 S9, 그리고 갤럭시 워치 6에 대한 지금까지 유출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.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.